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낙폭을 꽤 크게 키웠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을지 오늘 5가지 이슈를 통해서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찰스 슈왑입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4분기의 순이익이 16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핵심 신규 자산이 8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22%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요, 4% 가깝게 낙폭을 키웠는데요. 바로 이 발표를 한 EPS와 매출이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주들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4%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사인 이 블리저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82조 원의 자회사에 편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밍 사업부에 이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한 주당 95달러로 책정이 됐고 총 82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일본의 소니에 이어서 이 세계 3위의 게임 업체를 이제 가지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신들 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의 주도권 쟁탈전에 본격적으로 가세를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2.4% 넘게 하락세가 나왔고요. 반면에 현재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6%가 넘게 뛰면서 8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펠로톤인데요. 자전거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물류난으로 인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자전거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펠로톤은 의류 사업도 진행 중인데 이 의류 사업부 안에서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 냉정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웹사이트 방문이 15%가 넘게 감소했는데 아마 지금보다도 이 주가는 더 낮아질 것이고 더 나은 매수점이 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요, 간밤에 갭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20달러 선에서 14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매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재고가 부족한 것도 여전히 우려점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낙폭이 꽤 컸습니다. 갭의 경우에는 간밤 증시에서 6%가 넘게 빠지면서 1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이 코인베이스와 NFT 거래와 관련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코인베이스에서 마스터카드를 이용해서 NFT를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통화로 구매를 한 뒤에 다시 NFT를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면은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매하는 것이 결국에는 NFT 시장 확대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 마스터카드는 1% 하락세,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3%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이슈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와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조기 긴축 우려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우 역시 골드만삭스가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7% 이상 급락하며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국채 금리 급등세가 대형 기술 성장주에 지금 타격을 주는 모습이고요. 유럽 주요국 증시도 조기 긴축 우려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도 0%에 지금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유로 종합지수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P 500 기준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정화 흐름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장마판 15% 이상 급등하며 위험자산 해피 구간이 22포인트까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 모습이고요. S&P 500 편입 종목의 90%가 지금 하락하며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술주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 역시 지금 전주에 이어 추가 약화되며 위험자산 선호 중립 구간의 최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관망을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아직이고요. WTI 유가 역시 지금 85불에 지금 도달을 하는 모습으로 이는 인플레 우려를 추가적으로 좀 자극하는 모습인데요. 또한 이는 긴축 우려를 좀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으로 3분기까지 유가가 100달러에 지금 또 도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한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95.7로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요국 통화 대비 지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MSCI 신흥국 선물지수도 금일은 장중 1.8%까지 하락하며 패시브 자금 유입이 쉽지 않음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글로벌 증시 흐름과 투자 심리 주요 지표는 국내 같은 경우를 확인해 봤을 때 국내 증시는 금일도 좀 쉽지 않음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특히 최근 들어 타국 대비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증시 흐름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약세 요인으로는 결국 지금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에 따른 수급 공백이 좀 나왔고요.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도 좀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유가 상승 인플레가 지금 우려가 지금 좀 자극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일 같은 경우에는 1.83%를 돌파하며 좀 하락세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86%까지 지금 상승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1%를 돌파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펀디멘탈 측면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 대만은 EPS 모멘텀이 지금 상승한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EPS 모멘텀이 지금 약화 흐름이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가 지금 타국 대비 좀 약한 모습이 나오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테크 섹터의 EPS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지금 다시 좀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두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따라 지수의 추가 약화 여부 및 흐름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하락하였고 마이크로테크도 4% 이상 하락하였지만 펀디멘탈 기준으로는 아직 긍정적인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마이크론 대비 지금 괴리가 지금 상당히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현 선물 수급 흐름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섹터는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의 긍정적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요. 빌 스펜서 게이밍 CEO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임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게임 섹터의 투자 심리 개선 여부도 금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